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밑반찬으로 훌륭한 자 얼갈이 겉절이를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는 겉절이나 국거리용이나 뭐 무침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얼갈이 배추를 다듬어 주실 때는 뿌리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속배추 작은 부분들은 그냥 옮겨 담아 주시고요. 긴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는 절반만 이렇게 썰어 갖고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트나 시장 가셔갖고 얼거리 배추 고르실 때 잎은 짙고 녹색을 띠고 있고요. 자, 두께가 얇은 것을 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겉절이 부쳤을 때 아삭아삭거리는 게 아주 연한 게 맛있습니다. 자, 얼거리 배추는 1kg 300g 정도만 다듬어 봤고요. 다듬은 얼갈이 배추는 자, 물을 넉넉하게 받아서 잠시 담가 두었다가 한 두세 번 정도 헹궈갖고 잎에 묻어있는 흙을 잘 털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갈이 배추는 이제 깨끗하게 헹궈 주셨으면요. 체에다가 걸러갖고서 물기를 쫙 빼주시면 되겠어요. 참 쉽죠? 자, 맛있는 얼갈이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한번 절여보도록 할게요. 자, 물은 1.5L, 자, 1.5kg 정도만, 자, 물을 받아주신 다음에요. 왕소금 1,001염을 60g 정도만 계량해갖고 잘 녹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겉절이를 이렇게 절이실 때는 뭐 대용량 아니고서는 소량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풀어서 하시는 게 제일 빨리 절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소금이 완전하게 녹았으면요. 자, 얼갈이 배추 위에다가 물을 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절일 건데요.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금물을 다 부어주셨으면요. 살짝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얼갈이 겉절이에 들어갈 부재료를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파란 잎으로 준비하시고요. 45g 정도만 준비하신 다음에 어서 길쭉하게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굳이 대파가 아니어도 쪽파나 부추 사용하시면 돼요. 부추 같은 경우 들어가면 아주 좋으니까 부추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맛있는 양념장을 계량해 볼게요. 자, 백설탕은 2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맛연사가 쓰는 매실청은 공산품에서 나오는 매원 매실액이라고 있어요. 자, 6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요리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간마늘은 자, 80g 정도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하성정 아줌마표 까나리 액젓이에요. 50g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표 같은 거 아니어도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 쓰기에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성정 자 새우 액젓도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셔갖고 좀더 풍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분 고춧가루예요. 7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잘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고춧가루 쓰면 안 된다, 깔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건고추 갈고 본잡해요. 원래 건고추를 물에다가 불려갖고서 사용해야지 맛도 깔끔하면서도 겉절이의 빛깔이 고운 빛깔이 나서 대부분 대용량 식당집에서는 건고추를 갈아갖고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특히 뭐 칼국수 전문점이요. 내가 식당 차려갖고 뭐 칼국수집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소량으로 중간분 고춧가루만 사용해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요리 한번 맛있게 따라 해보시고요. 간을 딱 보면 뭐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베리굿이요. 베리굿. 자, 여기서 잠깐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맛있게 드시려면 아 여기 백설표에서 나온 핵산 2.5라는 게 있어요. 요걸 3g 정도만 넣으면 정말 감칠맛이 폭발하는데 조미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좀 빼고 만드셨으면 해요. 맛연사가 칼국수 겉절이집 전문점 했을 때 요거 핵산을 좀 사용하긴 했는데 정말 맛있게 겉절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 비법 중에 하나니까 응용하실 분들은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배추 얼갈이는 한 20분 정도 지금 절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간에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만 자, 뒤집어서 잘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이후에 자, 얼갈이 배추가 얼마나 잘 절여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 줄기 부분, 하얀 부분을 한번 접어보세요. 접어봤을 때 뚝하고 부러지면 덜 절여진 거고요. 이렇게 접어가고도 부러지지 않으면 잘 절여진 거니까 자, 이 이후에 깨끗하게 물에다가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금물을 재차 사용하실 분들은 물을 받아갖고 다음에 또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소금을 좀더 추가하시고, 아니면 자, 물에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한 번만 헹궈갖고서 살짝 걷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번 헹구지 마시고요. 한 번만 헹궈주시면 되겠어요. 많이 헹구면 또 물이 빠져서 또 싱거워집니다. 얼갈이 배추를 맛있게 한번 절여봤고요. 자, 숨구멍을 튀어준 다음에 한 20분 정도 자, 물기를 완벽하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기가 잘 빠진 얼갈이 배추는 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갖고 볼에다 담아주세요. 그래야지 양념에 골고루 잘 버무려지니까 자 이렇게 살랑살랑 풀어서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비비기 들어갑니다. 자 양념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나눠 갖고 윗부분을 손바닥에 힘을 주지 말고 살살 애기 다루듯이 자 잘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요래 자 양념이 잘 버무려졌으면요 자 대파까지 넣고 살살 버무려 주시고 나서 깨를 뿌린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이거를 다 한 번에 다 드신다고 생각할 때는 참기름을 조금 추가를 해서 더 고소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집에다 두고두고 좀 저장해서 먹어야겠다 싶으면 참기름은 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맛있게 양념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볼까요? 얼갈이 겉절이 맛나게 응용하셔갖고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베리 굿.